5월 FOMC가 끝난 만큼 전달해드릴 내용이 참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발표와 동시에 이 뉴욕 증시 안에서의 증시 주가는 그대로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상승분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실적별로 얼굴이 서로 표정이 바뀌는 종목들도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을까요? 네, 수요일장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아쉬운 하루가 됐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파월만 기다렸다라는 것을 시장 추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마감가를 보시자면 다우존스가 0.23% 강세를 보였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33%, 0.34% 약세로 마감한 하루가 됐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다가 지수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추이로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이 FOMC 결정이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반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그동안 시장의 우려로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공포 심리가 좀 남아있는 시장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르면 그 수익률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 반등분을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이 상승폭보다 좁은 구간에 그치면서 0.23%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가득한 시장이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빨강, 초록 뒤섞여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엉켜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M7 그래도 대체로 힘을 좀 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률이 0.6%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구글, 메타 모두 0.56%,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실적을 발표했었죠.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좀 반도체 섹터는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쨍한 빨간색, 하락률이 컸다라는 뜻이 되겠죠. 쨍한 빨간색이 많이들 보이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AMD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자면 에너지주의 대체로 이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에도 같이 하방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요일장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한번 보시죠.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분기 실적 호조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년 전비에 3배로 뛰면서 영업 마진율, 영업 이익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접근일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올해 아마존은 자본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수익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없었다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수익화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기 때문에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AMD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한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AMD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부합인데 왜 급락을 했냐 궁금하시죠? AMD는 최근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항상 그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 AMD 기대만큼 보여준다. 투자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스타벅스와 대형 약국 체인이죠. CVS 헬스가 되겠습니다. 모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이 또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CVS 헬스는 실적도 부진했고 또 순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16%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금리로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던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건데 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2% 올랐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4.2%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이 기울기가 지난해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용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이윤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또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S&P 케이스실러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직전 달보다 조금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집값까지 인플레이션에 지금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 인플레이션 지속을 시사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는 좀 식고 있다라는 지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ISM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인을 해보실까요? 제조업 관련된 지표로서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확장하고 있냐, 위축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이 바로 50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50을 조금 웃도는 수준을 보였지만 4월에 49.2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좀 위축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날 미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48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전달에 비해 32만 5천 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10만 건이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렇다 보니 2020년 초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2개가 여유 있게 있었다면 이제는 실업자 한 명당 1.3개로 내려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 또는 가게들이 구인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시장 관계자들이 잠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성장 둔화, 스태그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엇갈리고 있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표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발언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2년 내 최저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에너지 원유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내려오면서 배럴당 80달러 선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0.4%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FOMC가 끝난 뒤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시장 금리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His point is that we have not made further progress, but people like the balance. We like the fact. Look, at the end of the day, where are we? Inflation went from the 9s to the 3s. Everyone said recession.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recession. We're nowhere near recession. Economy's chugging along. Let's start with a quote that stuck with me throughout my 38 years of doing this. There are two groups of people, those who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those who don't know that they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even Jay Powell is in the first group. He does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You ask him, he says, I'm data dependent. And he is. So not long ago, he was telegraphing 3 rate cuts. And lo and behold, the economy's strong. Unemployment down. Labor market looks great. GDP, even though it was a little weak, still solid. A lot of strong numbers out there, retail sales. So the bottom line is we've made a lot of progress on inflation. We came down from 9.1. We're in the 3s. That's great. He wants 2.